지난해 발생한 양주 LP가스 폭발 사고에 대한 시의 보상금 지급 문제를 놓고 저희 나라 방송에서 지난 7일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관련 조례에는 생활 기반 상실로 특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이 지원 대상인데 집이 완파된 경우는 보상받고 집이 반파된 피해 주민의 경우 한동안 바깥 생활을 전전했음에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취재 당시 시는 집이 완파된 피해자 한 명에게만 9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저희 나라 방송의 보도 이후 시는 집이 반파된 피해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사고로 집이 반파된 피해자에게 지난 16일 보상금 4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시는 이번 달 안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사망한 피해자에게 가스보험사에서 지급한 1,500만 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